채연이 잠깐 얘기 좀. 지금 자막 쓰고 있잖아요. 예? 아, 잠깐 얘기 좀 해요. 편집자한테 자막 쓰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작업인지 알아요? 아니, 저 중요하게 할 얘기 있어요. 애를 낳고 있어, 저는 애를. 중요하게 할 얘기 있어요. 저 애를 낳고 있다고. 아니, 잠깐 조금 제가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. 네. 다름이 아니라.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방까지 여름 좀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아, 나 근데 좀 감동이었어 최근에.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지방간절이 끝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아 지방간절 다시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. 지방간절이 왜 폐지가 됐죠? 필수 안 나왔어요. PD 한 명과 크리에이터 한 명이 하루 종일 고생해갖고 영상 하나 올리면은 수익 8만 원 나오는데 효율이 안 맞아서 없어졌는데 지금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교통비만 이미 10만 원 넘게 깨. 아,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방간절 쪽에 이제 광고가 하나 들어갔고. 예? 돼지국밥, 순대국밥 이런. 돼지국밥, 순대국밥. 아, 또 네. 전문가한테 오시긴 하셨네. 근데 지방간절의 매력은 뭐니 해도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날것의 어떤 네. 진실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합니다.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주인장 자기 멋대로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해버리고 그냥 안 하는 채널이다. 예. 근데 괜찮대요. 맛없다고 할 텐데요? 네.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피디들이 사실 먹어봤어요. 근데 맛있어요. 그럼 저도 제안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. 뭐요? 천 개. 네? 천 그릇 할 때마다 지방간절 1회 촬영을 보장해 주십시오. 그 돈으로. 천 개요? 아니면 안 해? 아 알았어. 그냥 제 사비로 진짜 촬영할게요. 진짜 그 정도. 회사에 허락은 못 받겠고. 아니면 아, 그 오더가 안 떨어져요 회사에서. 놀러 간다고 생각합시다. 나 다이어트 중인데 생각해보니까. 뭘 놀러 가? 깜짝이야. 어디 놀러 가? 아니 깜짝이야. 어디 놀러 가냐? 아니 이게 아니라 중요한 차이가 어디 놀러 가냐? 제이 프로포즈 공개한 거 같은데 기차 차가 아 맞네. 와 시크릿 뻔했다. 아니 근데 이거 뭐 파는 거라며. 에? 아니 근데 조회수 안 나간 걸로 왜 찡찡 울어라고 하니까. 렛츠고. 그 국밥집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? 국밥집 이름은 덧짱터예요. 덧짱터? 네. 이름부터 좀 짜치는데? 2대째 이어오는 국밥집이에요. 아니 뭐 2대째 이어오면 다 뭐 맛있고 좋은 거요? 아니 그만큼 맛이 보장이... 나도 씨발 우리 집안에서 몇 대째... 부산 화명이란 곳에 왔어요. 아 뭔가 근데 이런 데 맛집은 없는데 사실. 아 그래요? 아,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데. 뭐 짱터요. 가봅시다. 할머니가 계속 계시네. 왜 아, 표정 왜 그래요? 아니 먹어보기 전까지 그걸 하면 안 되죠. 진짜. 오. 아 이런 데 있구나. 아 이거야? 아 예. 예. 왜 촬영한다고 얘기는 해놨어? 그러게요. 사장님 저희 촬영한다고 연락한다. 지금요? 본인은 날 알아보고 어디 살던데 그게 아니야 그냥. 아 이 친구 있구나? 아 예. 아 원래 장터 국밥이라서 짱터구나. 짱터에서 짱터 맛까지. 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 안녕하세요. 여기 뭐 촬영한다고. 여기 촬영한다고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문보름 팀장이라고 합니다. 아 예예. 여기 창립자 회장님. 안녕하십니까. 회장님께서. 안녕하세요. 영상에 봤어요. 아 예. 회장님까지 부른다고 나 했잖아. 네? 회장님까지 부른다고 나 했잖아. 저도 몰랐어요. 아니 엄마야 엄마세요. 야 이 개새야. 기묘.
아셔야죠 그래도. 아예 특신. 그래도 지방관절은 레알로 갑니다. 레알로 불 안 쳐요. 살짝 들깨 냄새 나고 약간 간이 돼 있네. 기본적으로 차였는데 그 모든 순대 나오면 하는 이게 두꺼운 거 있죠. 고기랑 같이 들어있는 거. 여러 가지. 왜 음악 듣고 그거 달라고 했어. 시세 치료하면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드셔보세요. 네. 장수 8만 원 나오는데 회장 직급이 짱타라네. 이거 좀 걱정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약간 막 특별한 그런 맛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깔끔해요.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. 여기 특징 그거래요. 돼지 잡내가 아예 아 진짜 하나도 안 나네. 중요한 건 뭐냐면 MSG를 존나 친 느낌이 안 나. 근데 그런 체인점 같은 데 가면 MSG로 가느라는 느낌이 딱 난단 말이야. 이건 이제 섞어볼까. 아, 이거도 맛있는데? 이게 더 맛있다고요? 돼지 머릿고기가 엄청 맛있네. 이게 더 맛있다고요? 회장님 다 외쳐주세요. 팀장님, 저희 혹시 그 밀키트를 지금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요? 조리를 해가지고 얼려있긴 한데 조리는 가능합니다. 아, 네.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. 아, 아니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왜? 이게 밀키트예요. 아 진짜? 이게 밀키트였어요. 밀키트로 만든 이걸 밀키트를 꺼내서 해주신 거예요 바로. 그 여기 뭐라고 얘기 된 거야? 지금 여기 지금 회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이게 저희가 파는 거예요. 말을 해. 제가 말을 하면은 분명히 또 그거에 영향 받으셔서 평가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. 아 이게 그거야? 네. 나 이게 더 맛있던데? 이게 더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어. 지금 장사한테 어떻게? 진짜로 아니야. 장난돼. 식사를 안 했는데. 네 먹어봤는데 진짜 되게 일단 잡내가 안 나고 깔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기 이대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비법 한약재가 들어간다고. 뭐 들어가요? 한약이 한 10가지 정도 들어가요.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기 단계. 말해줘도 돼요? 알려주세요. 그걸로만 간이 된 거예요 그럼 거의?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? MSG는 안 들어가요. 전혀 안 들어간 거죠? 네. 그래서 제가 딱 먹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, 이게 뭔가 약간 첨가물이 들어간 그런 맛이 아니라 그때는 잘 먹었었는데 형님 차려주셔가지고 이제, 자 이제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거 한 사람 먹겠다고 먹어온 거야. 어땠어? 맛있었어? 진짜 맛있어. 한번 먹어봐. 그래? 먹어보자, 그래. 냄비에다가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. 아, 이게 완전 그냥 지금 그 상태야 그냥. 와 비주얼 뭐야? 진짜 고소하다. 근데 이거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쟁여놓고 하기 너무 좋다. 맛있다. 아 근데 고기가 네. 진짜 맛있다. 와. 너무 부드러워. 나 국물이 너무 좋은데? 이게 하나에 6,900원이란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집에서 시켜먹어야 되는데 최소 금액이 일단 안 돼. 13,000원에서. 근데 그러고 또 배달비까지 또 붙으면은 금액이 막 14,000, 15,000까지 올라가면 결국 그냥 국밥 안 먹는단 말이야. 이 돈이면 그치. 국밥 안 먹고 맞아, 말지. 그렇지. 근데 이거는 하나에 6,900원이니까 사서 그냥 쟁여놓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이거 반응 좋으면은 계속 팔다.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내 얼굴 여기서 받았대. 왜냐면 진짜 실제로 맛없으면 안 팔아요. 왜냐면 너무 그런 제한이 우리한테 팔자고 많이 들어왔어서. 핫도그도 한 3번인가 먹어봤고. 맞아 맞아. 근데 이게 맛이 우리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못 내보내요. 닭값이 닭값이. 왜 우리가 욕 먹으니까. 촬영하기 전에 사실 PD들이랑 같이 먹었어요. 다 산다고. 다 산대? 지금 여기 있는 형준님도 산다고. 저 살 거예요. 아, 그래? 네. 근데 6,000원대 팔고 우리한테 수수료 주면 남는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. 근데 우리가 얼마 안 받을 거야.
그래? 자, 그래서 상품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류가 일단 섞어국밥, 돼지국밥, 순대국밥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고, 이게 지금 온라인몰에서는 7,900원인데 우리 이제 지방애들 위해서 제가 가져온 가격이 6,900원, 3개가 지금 19,900원, 그리고 5개 세트 32,900원, 10개짜리 이거 10개를 사면 한 개를 더 늘려요. 그래가지고 11개 69,000원. 일단 맛이 일단 너무 괜찮아. 진짜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. 이 냉동으로 파는 그 어느 식품이랑 비교가 안 돼. 또 약속한 만큼 많이 팔린 만큼 할 수 있어요, 진짜로? 제가 노력해 볼게요. 천 개 팔릴 때마다 지방 간지역 1회 어디 업로드 되는 거예요? 제일 원하는 곳에. 아, 원하는 곳에? 네. 부재 중에 메인 화면에 좀 걸어줄 수 있어요? 그거는 좀..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